어떻게 주도권은? 아, 저는 경제권 제가 갖고 있고요. 어, 그래요? 그리고 제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 것은 집안의 생계는 남편이 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 생계는 남편이 지고 가는데 원래 경제권은 여자가 갖는데. 생계를 내가 지니까 경제권도 내가 줘야 돼. 근데 경제권을 뺏겨도 뺏겼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신혼초부터 아예 뺏겼어요. 뺏겼는데. 뺏긴 거예요? 주신 거예요? 뺏기신 얼굴이에요. 얼굴은 안 뺏긴 느낌. 약탈당한 느낌. 근데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약탈당한 결과는 뺏긴 사람이 돈은 더 많이 써요. 왜냐면 관리하는 사람은 아까워서 잘 못 써요. 맞아요. 자꾸 숫자 맞아요. 계산도 해봐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같이 뺏긴 사람들은 어떻게든 마누라 지갑에 있는 돈을 보는 순간 저걸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명분 만들어서 뺏어가요. 많이 뺏어가요. 뺏어가는데 하나 슬플 때는 언젠가 하면 거기가 전주니까. 전주니까. 전주. 아나운서. 집사람이 이러는 거야. 거기 있다가 TV 보고 있다가 여보 나 커피 한잔 타주세요 이래. 그럼 아, 당신이 다 드세요 그러면 말은 좋게 한잔 다 드세요. 이런 게 가끔 있는 거예요. 또 여보 우리 모욕 갑시다. 아, 나 오늘 모욕 갈 생각 없는데 아, 2만원 줄게 같이 갑시다. 아, 그러면 커피를 타고 목욕을 갑니까? 3만원 줄게. 3만원 얻는데 해야지. 3만원 받죠. 그럼요. 해야지. 땅을 파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초라해, 그때마다. 아, 내가 그때, 번 돈인데. 내가 볼 때도 초라하네. 저도 송영 씨는 본인이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 남자들이 하는 거 되게 그 조금 싫어 보이거든요. 아니, 그 남자가 한 거가 누군 돈을 보여줘요. 아유. 송영훈 등급. 저는 제 인감 도장을 팔 때 봤어요. 그거 남의 다 줬어요, 그냥. 계속 다 주고. 여자가 살림 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용돈을 이렇게 보통 그럼 받잖아요. 네. 저는 용돈을 특히 정해놓고 받진 않아요. 용돈을 받아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요. 돈 필요하면 달라 그래서 쓰고. 경제 주도권을 줬어. 일단 통장하고 도장은 줬으니까. 준 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모자라면 자기가 메꾸겠죠, 뭐.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쫌스럽다고 그러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모든 통장에서 다 자동이체로 생활비가 다 나갑니다. 남자가 경제 주도권이 있다고 그래서 막 그 고지서를 일일이 챙겨가지고 은행에 가는 시대가 요즘 아니에요. 당연히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그걸 신경 쓴 게 아니라 그냥 부인한테 턱 한 입 딱 주면서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턱 하고 주기엔 너무나 큰 액수예요. 오! 잘 안 살 뛰겠네.